안녕하세요. 외국어 공부하는 아저씨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쉐도잉을 하거나 아니면은 리스닝, 스피킹 이런 거 연습하려고 이제 미드를 보거나 또는 음성 녹음을 들어보죠. 테이프나 CD 같은 거, MP3 파일 등. 근데 막상 들으면 어때요? 그렇게 잘안 들려요. 그렇게 잘안 들려요. 왜냐면은 특히 이제 미드나 원어민 영상에서는 예, 게임으로 치자면은 그 사람들은 만렙이거든요. 만렙에다가 템 완전 둘둘 둘렀거든요. 최고급 장비들 입이. 그러니까 어떡해요? 완전 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귀가 완전 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 되냐면은 봐봐요. 우리가 초보예요. 딱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만 따라해요. 입 모양 딱 또박또박. 자, 우리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해요. 이게 발음이 당연히 또박또박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입이 움직임이 엄청 크고 입이 힘들어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이란 애는 힘든 걸 되게 싫어해요. 또 뭐가 있냐면 은근히 부지런해요. 힘든 걸 싫어하지만 부지런은 또 해요. 되게 이상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입은 힘든 걸 되게 싫어해요. 되게 귀찮아하고 힘든 걸 싫어하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뭔가 발음을 할때 있잖아요. 그 발음이 성립하는 최소한의 움직임만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고수들이 입을 쓰는 방법이죠. 운동할 때 똑같아요. 언어는 운동이랑 똑같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운동이랑 똑같고 몸 쓰는 거랑 똑같아요. 게임할 때도 몸 쓰잖아요. 몸과 신경을 쓰잖아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몸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말할 때 입을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편하게 얘기할 때는 입이 긴장을 피하고 힘든 걸 꺼려 한다고요. 어떻게? 제가 한번 여기 문장 띄울 테니까 한번 이걸 읽어보세요, 한번. 본인들께서 이제 하실 수 있는 한 내에서. 혹시 이거를 I don't know how to handle it. 이런 식으로 읽으셨다면은 리스닝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요. 안 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입에 긴장을 풀고 그냥 부드럽게 내버리잖아요. 자, 원어민처럼 발음을 해보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I don't know how to handle it. 이런 식으로 나와요. I don't know how to handle it. 천천히 늘려볼게요. I don't know how handle it.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더 빨리 해봐. I don't know how to handle it. 보면은 D랑 T 발음이 거의 르 하고 처리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이랑 혀가 특히 그렇거든요. 혀는 긴장타고 힘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D 또는 T 발음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앞니가 있고 앞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위의 앞니예요. 위 앞니 앞쪽 뒤쪽.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D라는 거 또는 T라는 거 발음하려고 되게 세게 누른다고, 되게 세게. 왜? 공기를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발음을 또박하게 내기 위해서는 혀가 되게 힘을 줘서 공기를 제어를 해야 돼요. 소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장 타는 거 싫어해요, 혀는. 힘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는 되게 건들고 말아야 돼요. 이 앞니 뒤쪽을 살짝 톡 하고 건들고 만다는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I done 하던 거를 그냥 혀로 살짝만 건드려보세요. I don't, 이런다고. I don't know how to handle.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다. How to 하기 힘드니까 how 한다고요. 핸들릿 힘든 거 어떻게? 핸들릿
들 안해요, 들 안해요. handwriting 이런 거린다고.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문장, 어떤 단어를 공부하시든 간에 발음 기호를 한번 읽어보시고, 음성 제공된 자료를 들어보시고, 직접 발음해 보시다가, 입의 긴장을 한번 피하면서 발음을 해보셔야 돼요. Let's go party! 안 하죠. Let's go party! 하죠. party. 톡 건들고 말아요, 그냥. Let's go. 거도 안 들려요, 거의. 왜? 목구멍이 이렇게 있고, 혀뿌리가 그냥 톡 치고 만다고요, 발음이. 톡 치고 그냥 지, 이거 지야, 지. 이러고 만다고요. 아주 파리 한다고요. 딴거 많아요. tomorrow, tomorrow. tomorrow, 내일이죠, tomorrow. 처음에 터 발음 하잖아요. 이거 실제로 보면은 거의 반반이야. 진짜 반반의 확률로 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No 하는 사람 있어. No, no, tomorrow, tomorrow 한다고. 왜? 혀가 앞니 뒤를 톡 치면서 이게 톡 치면 르 하던가 아니면 느 하던가 이렇게 돼요. tomorrow 한다고. 음성 자료에도 tomorrow 하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tomorrow, tomorrow. 진짜 이거 되게 막 이런 거 엄청 많아. 한두 개 아니에요. I want, I want, I want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 I wanna 한다고. 어떻게? to 하기 싫은가 뭐? 살짝 건드려 그냥. I wanna 이런다고. Would you 하기 싫은가 어떻게? 그냥 D랑 U를 한 번에 다 같이 해버려 그냥.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거 안 치고 싶어 한다고요, 되게. 그냥. 우주 한다고 우주. 혀는 그리고 자기 위치를 진짜 지키고 싶어 하거든요. 진짜 지키고 싶어요. 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혀는 진짜 거의 꽉차 있어요. 이 상태로 안 움직이고 싶어요. 안 움직이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이 thrust 아니면 training 아니면 strike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입이 그냥 편하게 있는 상태로 해보세요. 그냥 여기 딱 다물고 trust 해보세요. trust training strike 추 발음 안 들려. 추 발음. 왜? 이게 꽉차 있는 상태에서 그냥 T만 하고 R 발음은 어때요? R은 혀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끌어온 이렇게 끌어와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탁 건들고, 이렇게 끌어온다고. 한번 해봐요. 혀를 이렇게 해봐요. 탁 건들고, 이렇게. Trust. Train. Strike. Chew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혀라는 녀석이 되게 귀찮고, 긴장을 피하고 싶어 하니까, 철자대로, 또는 발음 기호대로의 발음을 안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우리말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횟집 해보세요. 횟집. 횟집 우리 회 떠주는 집 있잖아요. 횟집 하고 한번 회집 해보세요. 회집. 회집. 혹시 이쪽 근처에 긴장감 안 느껴지세요? 회집 하면서. 회집. 왜냐면은 철자대로라면 회 다음에 바로 지읒 발음이 나와야 되니까는 여기 공간을 띄어놔야지 그게 성립이 돼요, 발음이. 그러니까는 회집 하고 혀가 엄청 긴장타요, 긴장타. 어떻게 그냥 편하게 놔두면 어떻게 해요? 횟집 이래버린다고, 횟집. 횟집. 네, 이 횟집이라는 단어가 무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횟집 이게 단어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두 번째 규칙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혀라는 애는 엄청 느리고 뇌라는 애는 겁나 빨라요, 진짜로. 이게 비교를 하자면 어느 수준이냐면은 이거는 번개 수준, 번개. 번개 곱하기 천. 번개 천번 치는 속도로 뇌는 돌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요거?
얜 나무늘보야, 나무늘보. 번개 1000번 치는 속도랑 나무늘보랑 처리 속도가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래요? 그러니까는 뇌는 계속 신호를 보내요. 말해, 말해, 말해. 계속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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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하고. 입은 뭘 하겠어요? 입은 움직여. 아, 귀찮은데, 아, 싫은데. 움직이긴 움직여야 되는데, 다음 발음을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 발음에 대한 준비 동작을 미리 가서 하고 있어요. 이게 혀가 귀차니즘과 동시에 꽤나 성실한 녀석이라는 얘기예요. 다음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요. 우리도 실제 회사 같은 데, 사회 같은 데서 생활해보면 어때요? 다음 일 어차피 미리 할 건데, 지금 가서 준비해두자. 이런 경우 엄청 많죠. 혀도 그래요. 혀라는 애도, 입이라는 애도 그렇게 한다고요. 똑같아요. 우리 사람 사는 거랑 똑같아요, 얘도. 뇌라는 애는 겁나 빠르고 할게 엄청 많아. 이거 갑질사장, 갑질사장. 아, 빨리 해, 빨리, 빨리. 얘는 뭐야? 귀찮은 사원. 귀찮으니까 어떡해. 지금 할일 하고, 아, 귀찮으니까 다음 것도 좀 준비해놓자. 다음 걸 준비하면 어떡해요? 또 최소한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봐봐요. 횟집. 횟집. 그러니까 회라는 발음을 하고 나서 지읒 발음을 하려고 이미 혀의 그 중간쯤이 혀천장, 입천장에 딱 닿고 있어요, 이미. 그게 뭘 의미해요? 소리가 나오다 끊김을 의미해요. 그 소리가 나오다 끊기는 게 우리 귀에는 받침 시옷처럼 들린다고요. 횟집, 횟집, 횟집. 한번 맑다 해보세요, 맑다. 이게 맑다든 막다든 그냥 해보세요. 왜 다가 곱게 다가 안 나오고 따가 나올까 하는 거예요. 따. 자, 맑했죠. 맑하면서 어떻게 혀가 리을 발음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를 해야 되잖아요. 다를 해야 되니까는 다시 이제 혀가 딱 이제 버텨주는 거예요. 다음 발음에 디귿을 위해서 혀가 미리 버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공기가 압축이 돼요. 그 혀가 이렇게 딱 버텨주고 있으니까 공기가 압축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공기가 압축되면서 나오는 소리는 뭐? 쌍으로 나오죠. 쌍으로. 맑다 하는 거예요. 맑다. 막다 해보세요. 그 혀에 공기가 압축되는 그 느낌을 한번 받아보세요. 맑다, 막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해봐요. 맑다든 막다든. 그렇다고 혀는 귀차니즘이 심함과 동시에 뭐? 준비성이 좀 철저한 녀석이에요. 왜? 뇌가 하라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는 컴퓨터에도 좀 비슷하게 적용된 원리거든요. 뭐겠어요? 컴퓨터가 있고, 프린터가 있잖아요, 프린터. 컴퓨터는 CPU가 우리 뇌랑 똑같다고 하잖아요. 뇌랑 비슷하네요. 정말 그 정도로 빨라요. 근데, 프린터는 어때요? 잉크 이러고 뿌리고 있죠, 잉크. 엄청 느리네요, 프린터가. 뭐, 분당 몇십 장 나온다고 해봤자, CPU 처리 속도에는 발끝을 못 따라간다고,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스풀이라는 기능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CPU가 뭔가 이렇게 해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 인쇄해 했는데 만약에 프로그램 꺼버렸어. 그러면은 프린터도 그 명령이 같이 멈춰요. 끊어진다고요. 프린터도 같이. 근데 우리 컴퓨터 쓸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끄잖아요, 그냥. 끄는데 어때요? 프린터는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뭐? 스풀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CPU의 명령을 잠깐 저장해 두는데, 그리고 이 저장에 의해서 프린터가 일을 계속 할수 있는 거예요. 왜? CPU는 너무 빠르고, 프린터는 너무 느리거든요. 마치 우리의 뇌와 입처럼, 또는 손처럼. 글씨 왜 휘갈겨 써요? 아, 바빠 죽겠는데, 그냥 글씨가 성립되는 최소한의 그 획만 긋고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글씨가 휘날려지는 거예요. 급하면 급할수록. 천천히, 시간 있을 땐 천천히 한 획 쓰겠죠. 급할 때는,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알고 있어도 근데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 어려워요, 사실. 왜냐면은, 회화를 할 때는, 실제 대화를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이두 가지 입의 법칙. 입은 되게 귀찮지만, 준비성이 철저한 놈이다. 이게, 동작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들어도 내가 생각한 그 발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 전에 어디서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단어랑 소리를 링크 채우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한 단어 또는 어떤 표현에 있어서 정상적인 발음, 그러니까 똑바른 발음도 링크를 채우는 게 맞지만 흐르는 발음에 대해서도 링크를 채우셔야 돼요. 이게, 봐봐요. I don't know how to handle it. 이것도 할수 있는 발음이에요, 충분히. 근데, I don't know how to handle it. 이것도 할수 있는 발음이에요. 멀쩡한 발음도 링크를 채우고, 이상한 발음도 링크를 채워라. 이게 우리가 섀도잉, 리스닝 연습을 하면서 해야 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야지 리스닝이 느는 거예요. 저쪽이 발음을 불확실하게 해도 알아듣게 돼 있다고요. 우리 실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한국인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입의 구조를 갖고 있고, 문자라는 언어라는 걸 쓰는 이상, 어느 나라, 어느 언어든 이 동작, 이 방식은 똑같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싫어요 누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구독 설정,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경건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